자, 우리 또 새로운 교실에서 또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또 기말고사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원외방정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말고사 시험 범위 중에 애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사실 원외방정식인데, 가만히 놓고 보면 사실은 원외방정식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중학교 때 원외 성질을 배우잖아, 기말고사 범위에. 근데 그거 이제 시험 막 우야무야 막 애들 막 보내고 막 합격고 막 대충 보는 애들이 많아서 애들이 원 부분은 사실은 좀 대충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거든. 그래서 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만 잘 알고 있으면은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그래서 예제 1번 문제 바로 풀어보면서 원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 테니까 필기할 시간은 좀 줄게.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좀 칠판 위주로 좀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볼게. 자, 일단은 뭐 기본적인 문제부터 마지막 유제 문제는 좀 고민할 만한 문제가 있는데, 자, A하고 B를 지름으로 하는 원외 방정식. 자, 지름이라고 하는 거, 지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장 긴 현이라고도 해. 그래서 원의 중심을 지나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점을 연결한 A란 점과 B란 점에 대해서 A란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5,3이 되고, 그다음 여기 점의 좌표가 1,-1다.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을 지금 현재 구해달라라는 얘긴데, 근데 원이라는 게 알겠지만 중심으로서 떨어진 거리가 같죠. 그래서 한 번만 얘기하고 갈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x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y 더하기 2의 제곱이 예를 들어 25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이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유도가 된 거냐면 원래 여기다 루트 씌우고 여기 이제 사실 여기가 또 5였던 거지. 그럼 이 식의 의미를 보면은, 아, 3, 마이너스 2라는 점과 좌표 표면상의 x, y라는 점이 떨어진 거리가 5로 갔다. 원래 이 식의 의미가. 그래서 사실은 얘를 보면, 이제 우리가 루트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벗기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이 식을 딱 보면 뭐가 떠올라야 된다? 아, 3,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구나. 옛날에 가르쳤던 선생님이 학생 중에 한 명이 이거를 학교 시험에 반지름 25로 하게 틀렸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그런 실수를 안 하겠지만, 여기서 아, 3,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5인 원이구나. 그러면은 얘도 어차피 중심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름이라는 얘기는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같다는 얘기고, 그래서 중점 어떻게 가죠? 평균률에서 구한다고. 그럼 5하고 1하고 더하면 6인데 반으로 나누면 3이고, 그 다음에 3하고 마이너스 더하면 2인데 반으로 나누면 1이고, 중심 좌표가 3,1이구나. 그럼 얘하고 얘 거리를 구하든 얘하고 얘 거리를 구하든 우리가 이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데, 자, x좌표 차이 2 차이 나니까 2의 제곱에, y좌표 2 차이 나니까 2의 제곱에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운 루트 8이 반지름이니까 그걸 제곱한 걸 오른쪽에 적어줘야겠지? 그래서 원의 식은 어떻게 된다? 아, x 빼기 3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 얼마가 된다? 자, 루트 8의 제곱인 8이 되게 된다. 이게 바로 1번의 왼쪽 문제 정답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바로 그러면 1번의 오른쪽 문제를 한번 또 살펴보면, 자, 우리가 중심이 이 위에 있다. 자, 원이 있어. 선생님 또 빔이 없어서 이게 원을 정말 잘 그리죠. 자, 중심이 y는 x 빼기 위에 있다라는 건 중심의 좌표를 a, a-2라고 둘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 이게 뭔 말이냐? 예를 들어 중심이 y는 fx 위에 있다? 그럼 그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x좌표하고 y좌표를 둘다 미지수 잡으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보통은 a, fa라 해서 한 미지수만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표현을 보통 하거든. 그래서 y는 x 빼기 2 위에 점이라 했으니까 a, a-1을 이 원의 중심으로 보고, 근데 이원 안에 어떤 점이 포함되어 있다? 자, a라고 하는 0, -4라는 점도 있고, 자, b라고 하는 4, -0이라는 점도 있다. 그럼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식은 바로 원의 성질, 원의 중심부터 떨어진 거리가 모두 같아야 하므로 점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도 같고, 당연히 그럼 그거에 제곱도 같겠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 a 빼기 4의 제곱에 y좌표 차이는 a 빼기 2니까 a 빼기 2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게 거리지만 당 두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는 x좌표 차이 a의 제곱에 그 다음에 y좌표 차이. 자, 얘에서 얘를 빼든 얘에서 얘를 빼든 되는데, 얘에서 얘를 빼면 a 더하기 2의 제곱이 되겠지? 이게 서로 같아야 된다. 계산해주면 a제곱 2개, a제곱 2개는 사라지고 a가 난 1차 식과 상수항만 남게 되는데,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a에 16에 4를 더한 20. 그럼 오른쪽은 이제 마이너스 더하기 4a에 플러스 4가 되고 16a가 16이 되더라. 그래서 a 값은 얼마가 되더라? 1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a가 1이야. a가 1이라는 점은 이 점의 좌표가 1,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점과 점 사이 떨어진 거리에 의해서 x좌표 3 차이 나고 y좌표 1 차이 나고, 그럼 떨어진 거리 얼마야? 3 차이 나고 1 차이 나면 얼마야?
루트 10이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10이 된다. 자, 이게 바로 1번 원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넘어가서 두 번째 원의 성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의 성질. 자, 뭐 지금까지는 좀 약간 워밍업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왼쪽 문제 볼게. 자, 이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2 이하래. 그래서 원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서는 방금 봤던 것처럼 왼쪽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줘야 반지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필수에 이번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내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게. 암산 좀 한다. 자, x 더하기 2의 제곱에 그 다음 y 빼기 3의 제곱이고 그럼 이제 k 넘어가서 마이너스 k 되는데 이제 숫자 보자. 요거 완전 제곱 만들 때 4 썼고 요거 완전 제곱 썼을 때 9 썼으니까 빼기 13. 그럼 여기도 더하기 13 해줘야 되고 근데 여기 마이너스 넘어가니까 오른쪽은 더하기 3으로 넘어가겠지? 뭐 완전 제곱 못 만든 사람 없으니까 암산 조금 해본 거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2 이하라 했으니까 여기다 루트 쓰는 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루트에 마이너스 k 더하기 3이 2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그 양면 제곱하면 마이너스 k 더하기 3의 값이 4 이하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넘어가고 계산되면 k 값은 마이너스 1 이상이어야 된다 라고 쓰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왜 틀릴까 이게 지금? 형자 왜 틀릴까? 틀렸대. 자, 누가 0보다? 원이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이 0보다 커야 기본적으로 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숨겨진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k가 3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원이 되기 위한 조건도 고려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이게 바로 1번에 이번에 왼쪽 문제가 된다. k값의 범위를 구하면 이렇게 범위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번의 오른쪽 문제 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2번의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2하고 이 원위의 점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최대값의 2배, 최소값을 더해달라. 자, 무슨 말이냐면 A라고 하는 마이너스 2,2라는 점과 원이 있었대. 자, 원이 어떤 원이냐면 자, 2, 마이너스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이런 원이 있었었는데 이 원위에는 어떤 점에 대해서 A하고 떨어진 거리가 최대가 되고 최소가 되는 점은 과연 어디 있느냐? 자, 당연히 원의 중심하고 외부의 점을 연결했을 때 이 점이 가장 가까운 점, 이 점이 가장 먼 점이 될 텐데 그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 빼면 최소값이 되는 거고 이거 D라고 하면 최소값은 어떻게 해? 아, D에다가 반지름을 빼면 되는 거고 그럼 최대값은 D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준 게 최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X좌표 차이 4 차이 나고 Y좌표 차이 3 차이 나면 4대 3대 5에 의해서 D가 바로 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저 최소값은 5에서 반지름을 뺀 3이 되고 최대값은 5에다가 3을 더한 얼마가 돼? 2를 더한 7이 되게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최대값의 2배 14에다가 최소값을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17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끊고 갈게. 자, 3번 문제부터 또 풀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왼쪽 봅니다. 3번의 왼쪽이 아니라 3번이고요. 자,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또 다른 정보. 자, 지금 점 3개가 주어졌는데 원의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 거를 표준형이라 하고 펼쳐져 있는, 전개되어 있는 거를 일반형이라 한다? 근데 일반형을 써먹을 때가 요거밖에 없어. 점 3개가 주어진 경우는 어떤 식에 집어내면 일반형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더하기 ax에 더하기 by에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이 원의 방정식의 3개 점인 3,4 그리고 2,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3, 0이라는 세 개 점을 대입해서 ABC 미지수 해결해. 근데 이것만 방법이 있는 건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인 풀이 해볼게. 대입을 해. 그러면 숫자는 한꺼번에 하자. 3제곱, 4제곱 더하면 25에. 그 다음에 3A 더하기 4B에 더하기 C는 0이 되고. 그 다음 제곱제곱 더하면 5죠. 그 다음에 2A에 마이너스 B에 더하기 C를 하면 얘는 또 0이 되고. 그럼 제곱제곱 더하면 얘는 9죠? 그럼 빼기 3a 더하기 b에 플러스 c는 0 해서 c는 무조건 대입해도 개수가 1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빼. 그러면 이제 20 더하기 a 더하기 5b가 0이 되고 그냥 무조건 빼 그냥. 고민하지 마. 그럼 빼기 4. 그럼 빼면은 더하기 5a 빼기 b는 0 이렇게 되거든? 그럼 밑에 식에 5 곱하고 더해서 b를 소거해볼까? 밑에 식에 5 곱하고 더하면 0? 어? 5 곱하고 더하면은 5 곱하고 더하면 더하기 26 A가 0 돼서 A가 0이 되게 된다는 사실 확인할 수 있네. 자, 그러므로 A가 0이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C는 마이너스 5, 9고 그럼 걔를 뭐 여기다 집어넣어볼까? 그럼 A가 0이고
C-9면 마사 넘어가면 4고 그럼 B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4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가 궁금한 건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 길이 궁금하니까 그럼 얘를 이제 집어넣어서 집어넣는 얘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그 다음 이제 없고 마이너스 4Y에 마이너스 9는 0인데 그럼 넘기고 그럼 중심좌표는 0,2에 그죠? 대칭축 생각하는 거야 그지? 0,2에 넘기고 완전 제곱시 때문에 4가 더 추가 생기고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13이 되게 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얘 이런 방법 말고 아까 잠깐 얘기한 건 뭐냐면 야 이게 외접원 아니니? 세 점을 지나는 원이라는 건 하나의 원이 있어 근데 그 원이 어떤 원이다? 이게 외접원 뭐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원의 중심을 A,B라 해서 떨어진 거리가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외접원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정의되는 거 알아? 지선아 이 선분에 수직이등분선 또 이쪽에 수직이등분선 그래서 사실은 얘하고 얘를 수직이등분하는 직선 그려주고 얘하고 얘를 수직이등분하는 직선 그려준 다음에 그들의 교점을 구하는 것도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는 그냥 참고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푼다는 거 연립해가지고 푼다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에 나와있는 여기가 좀 중요하죠? 4번하고 5번이 좀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개념인데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바로 한번 설명해볼게 4번의 왼쪽 문제는 자 누구누구를 지난다라는 건 보통 마지막에 사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하면 그 원의 모양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고 X축에 접하는 원 근데 이 원 안에 어떤 점이 존재한다? 1,1이라는 점과 그 다음에 2,2라는 점이 존재를 한대 근데 이거 은근 계산이 좀 더러워 야 봐봐라 원의 중심의 좌표를 내가 A,B라 하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바로 뭐가 되면 B가 되게 돼 엄밀히 얘기하면 B의 절대값이지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반지름 Y축에 접하면 X좌표가 반지름 이렇게 돼 그럼 원의 식을 어떻게 세우냐 X-A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에 결과가 B의 제곱이 된다 여기다 1,1이랑 2,2를 집어넣어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해결해야 돼 계산이 좀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래서 어차피 전개를 하면 사실 B제곱 B제곱 사라지니까 A가 난 2차 식이 될 거거든 우리 큰 그림 그리자 큰 그림 1, 1 대입하고 2, 2 대입하면 B제곱이 사라지니까 A가 난 2차 식 나올 텐데 그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가지고 A하고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이제 해결해주는 이게 문제가 되게 계산이 더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1,1 대입해주면 1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B의 제곱이 B의 제곱이 되고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의 저기 B제곱 B제곱 사라집니다. 숫자 1, 1 그럼 2 남지. 그래서 마이너스 2B의 더하기 2는 0 이런 식이 이제 나오게 되고 전개를 좀 해주면 그 다음에 2,2 대입해주면 자, 2 빼기 A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2 빼기 B의 제곱하고 계산한 게 B제곱이 되더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그 다음 마이너스 4b 그 다음 이제 b제곱 b가 사라지니까 4하고 4를 더한 더하기 8이 되는데 a하고 b에 대한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 a제곱 소거하는 1차식이 필요하니까 그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자 2a 더하기 2b의 2b에 마이너스 6은 0이 마이너스 6, 6 아저씨 6은 0이 되고 그래서 b로 정리해주면 나눠주고 넘기고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a 더하기 3이 되더라 그래서 이 b값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냐면 근데 지금 궁금한 게 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궁금하니까 B가 지금 현재 궁금하니까 B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A로 정리하고 대입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A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고요 아무데나 집어넣어 보자 뭐 여기다 집어넣어 보지 뭐 그래서 빼기 B 더하기 3 전체 제곱에 빼기 B 더하기 3 빼기 2B에 더하기 2는 0이고 정리해주면 B제곱에 빼기 6b 더하기 2b 빼기 4b 그 다음에 9 빼기 6이면 3 요거 하면 더하기 5는 0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궁금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냥 좀 계산이 좀 이상한가? 마이너스 6b 맞지? 아 여기 마이너스 2b가 있었네 쏘리 여기 마이너스 2b가 숨어있어 그래서 반지름 길이 b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6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일부러 계산 더러운 문제를 좀 예제로 잡아봤어 훨씬 더 뭐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기억해두자 X축에 접하면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된다는 거 자 이제 오른쪽 문제 4번의 오른쪽 문제를 또 보도록 할 텐데 야 봐봐
중심이 y는 x 더하기 위에 있어. 자, 원을 먼저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자, 원이 있는데 원의 중심이 y는 x 더하기 2 위에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 원의 중심을 뭐라고 잡을 것이며 a, a 더하기 2로 잡을 것이며, 근데 보통 뭐를 지난다라는 건, 얘들아 잘 들어, 모든 웬만한 함수 문제 중에 뭐를 지난다라는 건 미지수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주기 때문에 보통 마지막에 사용을 하고, 근데 얘가 지금 현재 y축에 접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어볼게. 동영아, 반지름의 길이는 뭐죠? 반지름의 길이는 x대표 누구? a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 사실은 뭐 a의 절대값이지. 사실은 어차피 제곱하면 그게 그거지만. 그래서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아, x 빼기 a 제곱에 자, y 빼기 a 더하기 2의 제곱에, 그 결과가 이제 a의 제곱이 된다는, 자, y축에 접한다는 정보를 사용을 했고, 그래서 거기다 마지막에 4,4를 지난다는 대입을 해서 이제 완전 제곱식을 전개를 해야지.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8a의 더하기 16이고, 자, 보자. 야, 4에서 2를 빼면, 2. 그 2 빼기 a의 제곱을 전개하는 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4a의 더하기 4는 a 제곱이 돼서 사라지고 a 제곱에 빼기 12a의 더하기 20은 0. 그래서 a값은 두 가지가 나오는군요. 그럼 원의 방정식도 두 가지가 나오겠죠. 첫 번째, a가 2라면 중심좌표 2,4니까 x 빼기 2의 제곱에 y 빼기 4의 제곱이 반지름 길이 2니까 4다. 그럼 두 번째, a값이 10이라면 오, 되게 크네. 10,12. 그래서 x 빼기 10의 제곱에 y 빼기 12의 제곱에, 그럼 그 거리가 10이 되게 된다. 어, 잠깐만, 반지름 길이가 10이니까 10의 제곱 100이 돼야 되지, 그지? 선생님도 미친 짓을 할 뻔했죠. 10이라고 쓸 뻔했어. 자, 이게 바로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뭐 한 페이지별로 했지만 다음 페이지가 또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5번까지 진행하고 잠깐 끄고 갈 텐데, 자, 이번에 바로 뭐냐면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해. 근데 우리가 또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있고 또 우리가 문제 풀 때 사용하는 실전 개념이 있잖아. 기억해둬라. 야, X축하고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을 내가 몇 개 그려볼 텐데, 요만한 것도 있겠고 뭐 이만한 것도 있겠고 여기 뭐 진짜 조그만 것도 있겠고 뭐 적당한 크기 반도 있겠고 뭐 이런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다양한 원들을 표시해봤는데, 근데 사실은 얘랑 얘랑 거리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의 특징은 그 중심이 반드시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돼. 왔어? 그래, 앉아. 자, 그래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데 그 점이, 집중해, 자, 1, 4분면 또는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잡냐면 a,a라고 잡습니다. 여기도 a,a라고 잡습니다. a가 음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그 중심이 2, 4분면 또는 4, 4분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심의 좌표를 a,-a라고 반드시 잡아줘야 돼. 왜? x좌표와 y좌표의 중심좌표가 분명히 다른 부호이기 때문에. a가 양수 음수인 건 나중에 우리가 해결하면 되는 건데. 자, 그래서 그 중심이 1, 4분면, 3, 4분면 위에 있느냐, 2, 4분면, 4, 4분면 위에 있느냐, 이건 분명히 구별해야 되는 내용들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5번에 왼쪽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자, 페이지로는 120페이지죠, 그죠? 자, 마이너스 4,2를 지나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 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몇 4분면? 2, 4분면이야, 그지? 그럼 이 원이 분명히 그 중심이 2, 4분면 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설정해야 된다? 마이너스 a,a로 설정하든 a,-a로 설정하든 내 맘대로야. 근데 우리가 2, 4분면 그러면 음수 양수 느낌이니까 마이너스 a,a라 잡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뭐라고 잡으냐면 a로 이렇게 잡아보려고 하죠. 자, 2, 4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세우느냐. 선생님, 중심좌표 이거니까, 자, x 더하기 a의 제곱에 y 빼기 a의 제곱이 a의 제곱이 되는구나. 근데 그 안에 어떤 점이 포함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4,2라는 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하고 2를 대입해서 전개를 하죠. 암산 좀 한다. 호로록 전개하면 a 제곱에 빼기 8에 빼기 4니까 빼기 12a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16에 4 더하니까 더하기 20, 은영이 되고, 그 여기도 2하고 10에 빼기 빼기니까, 그러므로 A값은 2도 나오고, 10도 나오고, 두 가지가 나오네요. 근데 문제가 궁금한 건 그 원 중에 큰 원의 넓이가 궁금하다 하니까, 100이 정답입니다. 108가 정답이 된다라고 하면 돼. 야, 근데 선생님 문제 풀다 보면 말이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 놓고 뭘 물어보는 경우가 있냐면,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4,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의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런 원도 있지만 어떤 원도 있냐면 상당히 큰 원인, 그러니까 이만한 원도 사실은 존재할 수 있거든. 4,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근데 이제 문제가 궁금한 건 이 원의 중심하고 그 이 원의 중심하고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말로만 설명할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의 합과곱을 구할 수 있으면 A의 차이를 구할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냐면 A값의 차이가 되는 거야. A1과 A2의 차이가 되는 거야. 거기다 루트 2배 해주면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거 근행공식 쓰진 깨끔 시키지는 않으니까 뭐가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자, 이제 오른쪽 문제 풀고 문제 풀어볼 시간 줄 텐데, 자, 5번의 오른쪽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죠. 자, 중심이 이 위에 있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자, 중심이 이 안에 있대.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 밑줄 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아까 뭐랬지? 중심이 반드시 Y는 X나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 중심이 반드시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되는데, 아,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구나. 어? 중심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이 문제에서 그 중심이 또 누구 위에도 있어야 된다면 X절편이 4고 Y절편이 3분의 4인, 자, 이 직선 위에도 또 있어야 된대. 중심이 이 위에도 있는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위에도 있어야 되니까 그럼 그 중심의 좌표가 될 수 있는 놈은 이 두 가지겠다. 그래서 요만한 원이 만들어지고 요만한 원이 만들어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원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기억해 두자고.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직선식이 지금 현재 X 더하기 3Y 는 4기 때문에 Y하고 X하고 서로 같다라고 하는 이 방정식하고 Y는 X하고 연립하게 되면 이 점의 좌표는 1,1이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 Y는 마이너스 X라는 식하고 연립을 해주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Y 그럼 2Y 그럼 Y는 2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2가 되게 된다는 것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Y는 X하고 연립해주고 Y는 마이너스 X하고 연립해주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원의 방정식이니까 끝났죠? 자, 1,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은 자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이 1이 되겠고 그럼 얘는 어떻게? X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 y 빼기 2의 제곱이 4가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두 가지 원의 식이 되게 된대. 자, 이제 여섯 번째 유형인 원과 자취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할 텐데 그 평면좌표하고 직선할 때도 자취를 설명을 했어. 자취의 다른 말은 흔적이라 생각하면 돼. 흔적. 잘 들어?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점들이 좌표 평면상에 어떠한 흔적을 남기는가? 이게 지금 궁금한 거라. 그래서 자취 문제는 무조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점의 자취를 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x, y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좌표 평면의 임의의 x, y란 점이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가 궁금하기 때문에 만약에 예제 6번의 왼쪽 문제는 모차는 내분하는 점의 자취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 내분하는 점을 x, y라 두면 되는 거고 그럼 오른쪽은 지금 떨어진 거리가 2대 1인 점P의 자취를 구하라 그러면 점P를 또 마찬가지로 X, Y라고 두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의 자취를 구하는 것인가? 그것을 X, Y로 놓고 시작하는 게 일단 기본이 됩니다. 자, 6번의 왼쪽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문제에서 궁금한 건 원점인 0, 0이라는 점하고 원이 있었대. 어떤 원이 있었냐면 자, 4, 6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0인 뭐 물론 원의 식을 세울 수 있겠지만 일단 그냥 점범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원 위에 어떤 점 P에 대해서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OP의 길이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떨어진 거리가 1대 3인데 선분 내에 있는 2점. 선분 옵시에 1대 3 내분점. 이 점의 자취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내가 얘를 x,y로 놓고 문제를 시작을 합니다. 자, 문제 주어진 조건들을 그림으로 표현해봤지. 또 하나. 추워? 그래. 다음에는 좀 에어컨이 없는 자리로. 자, 그래서 P라는 점은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이라 해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동점이라고 얘기해요. 동점. 움직이는 점이다. 그래서 동점의 좌표는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보통 뭐라고 잡냐면 A, B라고 잡습니다. 자, 내가 궁금한 좌취는 X, Y. 그리고 문제에서 움직인다고 하는 점은 일반적으로 A, B를 놓고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한다고. 그럼 일단 내분점의 공식, 또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도 있고 지난번에 없었던 친구도 있겠지만 그냥 공식적인 해서 내분점 좌표 바로 구해보면, 자, 내분점의 x좌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1대 3의 내분점이기 때문에 1 더하기 3을 해주고, 자, 1이랑 a랑 곱한 1a, 그 다음 3이랑 0이랑 곱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게 바로 x좌표를 구하는 방법. 그럼 y좌표를 구하는 방법도 1대 3의 내분점이니까 1 더하기 3 해주고, 자, 비율 1과 이 친구의 y좌표인 b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뭐 여기는 3의 비율과 여기는 좌표 0 곱해주면 의미가 없으니까, 자, 이게 내분점의 정보를 사용을 한 거야. 자, 볼게. 동점 a, b가 이 원위의 점이라 했으니까 a 빼기 4의 제곱에 b 빼기 6의 제곱이 20이라는 식이 성립을 해. 자, a, b가 문제에 주어진 이 원위의 점이니까 이거 성립해. 근데 내가 궁금한 건 x하고 y가 난 식이 필요해. 다시, 내가 아는 건 a하고 b에 대한 식인데 필요한 건 x하고 y가 난 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등식을 a하고 b로 정리해서 대입을 합니다. 그럼 얘 a로 정리하면 a가 4x고 요거 b로 정리하면 4y거든. 그래서 그거 a하고 b로 다 대입을 하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자, 4x 빼기 4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4y 빼기 6의 전체 제곱이 20이 되게 되더라. 전개하지 말고 생각해봐. 이거 4로 묶어내잖아?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이 될 거야. 이거 4로 묶어내잖아? y 빼기 2분의 3이 제곱이 될 거야. 4가 나오면서 제곱 받고 나오면 16 되죠? 그래서 양변을 16으로 나눈 거라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 16으로 나누면 얼마가 되냐면 4분의 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되겠냐? 자, 요거 제곱 밖으로 나오면서 4로 묶어준 걸 양면을 16으로 나눴다 생각해주면, 그래서 내가 궁금한 원의 방정식은 바로 이렇게 되게 된다. 이게 바로 자취의 일반적인 문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볼게. 딴 거보다 니네가 이 부분을 좀 어려워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자취, 걔를 x, y로 두는 게 가장 처음이고, 그 다음에 동점이 존재하면 동점이 어떤 도형 위의 점인가를 표시해주고, 그럼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건 a하고 b에 관한 식, 근데 필요한 건 x하고 y에 관한 식. a, b를 소거하자. 그럼 a, b를 소거하기 위해 관계식을 a하고 b로 정리해주는 얘가 세 번째. 그래서 대입해주면 내가 원하는 자취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일반적인 자취 문제 풀이 방법이 됩니다. 자, 일단 6번에 왼쪽 문제 이랬고, 야, 이건 정리할 시간 줄 테니까 오른쪽 문제 먼저 한번 보고 갈게. 6번에 오른쪽 문제. 자, 고정되어 있는 두 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대 1이 되는 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 적 혹시 기억나니? 이게 되게 유명한 놈인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얘기를 해. 자, 문제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 지금 이 문제가 궁금한 건 A라고 하는 마이너스 2,0하고 B라고 하는 1,0하고 떨어진 거리가 2대 1이 되는 점들을 모아놓고 싶은 거야. 자, 집중해. 떨어진 거리가 2대 1이 되는 점의 좌취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그럼 그 점의 좌표를 마찬가지로 x, y로 놓고 계산을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 풀이 방법을 보여주도록 할게. 야, 떨어진 거리가 2대 1이면 제곱의 비는 4대 1이냐? 다시, 이 점이 a하고 b하고 떨어진 거리가 2대 1이면 루트가 생기니까 보통 제곱으로 계산한단 말이야? 그럼 제곱한 비율은 당연히 4대 1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아, PA의 길이의 제곱하고 PB의 길이의 제곱의 비율이 4대 1이 되는구나. 이거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지.
그러면은 안에 것끼리 곱해볼까? 그럼 4배에 12제곱 들어갑니다. 자, 얘랑 얘랑 떨어진 거리 제곱 어떻게 돼? 자, x 빼기 1의 제곱에 y 제곱을 더한 놈이 바로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 제곱이 되겠죠? 그럼 바깥쪽에 있는 얘하고 얘하고 곱한 PA의 제곱은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니까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전개하면 됩니다. 암산좀 해볼까? 야, 4x제곱에서 x제곱 빼면 3x제곱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3y제곱 남겠지.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x. 그럼 더하기 4x인데 빼기 8x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2x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없고 상수는 1, 근데 곱하면 4. 그럼 4하고 4하고 없어지니까 이게 바로 내가 오는 식이 되고, 그 양변 나눠주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는 여기라 해서 이게 바로 떨어진 거리가 2대1이 되는 점들의 좌초가 되게 된 거야. 야, 들어봐봐. 근데 이게 1대1이면 계산하다가 x제곱하고 y제곱이 사라져. 근데 이게 1대1이 아니면 무조건 x제곱하고 y제곱이 남을 수밖에 없어. 계산하다 보면.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떨어진 거리가 1대1이 아닌 좌측을 구해보면 무조건 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제? 그래서 아폴로니우스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방법으로 하기를 추천을 합니다. 자, A라고 하는 마이너스 2,0하고 B라고 하는 1,0하고 떨어진 거리가 2대1이 되는 점들이 원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보려고 하는 거냐면, 떨어진 거리가 2대1이 되는 내분점이 존재를 할 거고, 자 보세요. 떨어진 거리가 2대1이 되는 내분점이 존재를 할 거고, 떨어진 거리가 2대1이 되는 외분점도 존재를 할 텐데, 그러면 이 점하고 이 점도 분명히 그 원을 구성하는 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떨어진 거리가 2대1이 되는 내분점도 있겠고, 떨어진 거리가 2대1이 되는 외분점도 있을 텐데, 그럼 이 점하고 이 점도 분명히 그 원을 구성하는 점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근데 단순히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그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아폴리뉴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아, 이거 밝혀낸 거지. 그러면은 떨어진 거리가 2대1인 점의 좌표 내분점 구해보면 얘는 0,0이고, 그 다음에 여기 떨어진 거리만큼 더 가야 되거든? 떨어진 거리가 3인데 3만큼 더 올라가면 이 점의 좌표는 4,0인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아, 중심의 좌표는 얘하고 얘의 중점이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아, 중심 좌표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이런 원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바로 이 식을 알아내자. 니네가 해야 되는 건 이 풀이를 생각하자는 얘기죠. 결론 낼게. 자, 떨어진 두 점에서 떨어진 거리의 비율이 1대1이 아닌 점들을 모아놓으면 무조건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으로 생각을 하자. 자, 이게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가 돼. 동현아, 잠깐 끊고 갈게. 자, 이제 7번에 나와 있는 두 원의 위치관계를 설명을 해야 돼. 자, 원과 원의 위치관계 혹시 몇 가지 있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원과 원의 위치관계 몇 가지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네 개? 엄밀히 보면 다섯 가지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잠깐 봐. 개념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원과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생각을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면 원과 원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첫 번째? 근데 점점점점 가까워지잖아? 야, 저럴 것도 없어, 봐. 점점점점 가까워져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를 외접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합의 어떤 그림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는 경우, 이게 이제 세 번째 경우고, 그러다가 들어가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내접하는 경우도 생기고,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원과 원이 포함되는 경우까지 해서 다섯 가지 경우를 보통 얘기를 해. 근데 다섯 가지를 다 외우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있어. 두 번째, 네 번째 설명했던 내분하는 상황과 외분하는 상황이 기준이 돼.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 그래서 원과 원의 중심이 너무 가까우면 원과 원이 서로를 포함하는 상태인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원과 원의 중심이 너무 가까우면. 그럼 여기서 원과 원의 중심이 좀 더 멀어진다 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원과 원이 내접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근데 여기서 안쪽에 있는 원을 더 밖으로 끄집어내 중심과 중심이 더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과 중심이 좀 더 멀어지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 더 원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외접하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 경우가 바로 뭐가 되냐면 원과 원이 서로 만나지 않는 이런 다섯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된다. 그래서 기준은 바로 내접하는 상황과 외접하는 상황이 됩니다. 자, 보세요. 외접하는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과 접점을 한 직선상에 연결을 하게 되면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 이게 외접하기 위한 조건이야. 아,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과 일치하는구나. 이게 외접하기 위한 조건이고. 그럼 내접하기 위한 조건도 큰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 접점을 한 직선상에 연결을 해주면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원의 반지름과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의 합과 일치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뭐가 되냐면 두 반지름의 차이가 되어줘야 돼. 그래서 아, 두 반지름의 차이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누가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 씌워줘야 되는 거고. 간단하잖아. 합 아니면 차이. 그러면 원과 원이 서로 만나지 않기 위한 외부에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얘보다 떨어진 거리가 더 멀어야 되는 거니까 지가 두 반지름의 합보다 더 멀어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너무 가까워. 얘보다도 더 지가 작아지는 거.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 떨어진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보다도 작아지는 상황이 적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 둘 사이겠지. 합보단 작고 차보단 크고, 떨어진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합보단 작고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보다는 크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경우를 니네가 암기해줘야 돼. 기준이 되는 건 내분과 내접하는 거와 외분, 뭐야, 외접하는 게 기준이 돼서 개보다 더 먼다면, 개보다 가깝다면, 그 사이에 있다면. 자, 이게 바로 원과 원의 위치 관계가 됩니다. 이해했지?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게. 자, 7번의 왼쪽 문제 볼게. 일단은 봐. 일단은 보고, 그 다음 적어. 멀티가 되는 사람은 같이 해. 안 되는 사람은 일단 이해를 해. 원과 원이 외접하고 싶대. 자, 이 문제에서 지금 바라는 건 원과 원이 서로 외접하는 상황을 얘기하는데, 왼쪽 원의 중심의 좌표는 0,1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나냐면 2가 나왔고, 오른쪽 원은 중심 좌표가 3,a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나냐면 3이라는 반지름이 나오게 됐죠. 오른쪽에 이렇게 씌워서. 그래서 외접하는 상황이면 이거죠. 그래서 중심하고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가 x좌표 차이 제곱 3의 제곱에 y좌표 차이 제곱 a 빼기 1의 제곱에 이렇게 씌운 거. 이게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일 텐데, 그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의 합인 이제 5가 돼줘야 된다. 그 양변 제곱하고 정의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에 자 1에다가 9를 더하면 10 넘으면 더하기 5는 0이 되고,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그런 a의 양수 a값 뭐죠? 뭐 잘못 계산했니? 자, 이거 제곱하면 25? 그럼 제곱하면 10은? 아, 빼기 15가 되겠구나. 자, 빼기 15는 0이 되고. 그럼 3하고 5하고 어디다 빼기냐면 여기다 빼기니까 양수 a값은 5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되겠냐? 자, 원과 원이 외접하기 위한 조건. 오른쪽 문제 볼게. 자, 7번의 오른쪽 문제를 보면 원과 원이 내접할 때래. 그럼 이것도 다 표시할 필요 없이 결과적으로 원과 원의 위치관계는 중심하고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 왼쪽 원은 중심 좌표가 0,0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오른쪽 원은 2,0의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r이 되거든. 그러면은 두 원이 내접하기 위한 조건은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 2가 두 반지름의 차이가 될 차이.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몰라. 그래서 1 빼기 r의 절대값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지. 일단은 1 빼기 r의 값이 2가 되거나
아니면 1 빼기 아랫값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그래서 아랫값이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랫값이 3이 되거나. 근데 반지름이 음수의 일수는 없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3이 되게 된다. 이게 바로 원과 원의 위치 관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렇게 원과 원이 어떻다라고도 얘기하지만 간혹가다 사람들은 어떻게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설명을 하냐면, 보세요. 원과 원이 서로 외부에 있는 경우는 공통 접선이 4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공통 접선,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이. 자, 외접하는 경우는 공통 접선이 몇 개가 생기게 되냐면 3개의 공통 접선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는 공통 접선이 2개가 이렇게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내접하는 경우는 공통 접선 1개? 그럼 저런 경우는 공통 접선이 없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원과 원이 외접한다, 내접한다 라는 표현 대신에 두 원의 공통 접선의 개수가 몇 개다, 이걸 이용해서 원과 원의 위치관계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되겠어? 자, 그럼 이제 7번 문제가 이랬습니다. 이거 잠깐 끊고 갈게, 이것도. 자, 이제 8번 유형하고 9번 유형은 좀 연관이 좀 있어. 잘 한번 또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해. 지난번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 특히 안 들었던 친구들은 더 잘 들어줘야겠지? 봐라. 예를 들어 x 빼기 y 더하기 1 플러스 k의 2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 0이다. 일단 큰 그림으로 보면 얘는 직선이란 말이지. 그잖아. 전개하면 x하고 y가 1차식이니까 당연히 직선이겠지. 근데 이 직선은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어떤 직선이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는 0, 이거는 0, 노란색 밑줄친 두 개씩이 만약에 동시에 0이 되잖아? 그럼 이 등식은 무조건 성립을 해. 근데 노란색 밑줄친 이 두 개 등식이라는 건 사실은 직선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고, 꼭 기억해둬야 돼. 이 식이 의미하는 반은 바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을 표시를 한 거야. 지금 내가 한 얘기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 진우야, 민우야, 혹시 괜찮아? 괜찮겠어? 어어. 이게 0이 되고 이게 0이 되는 그런 x값, y값 대입하면 무조건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게 되고, 역으로 얘기하면 아, 얘하고 얘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구나. 근데 솔직히 직선은 연립하는 게 안 어려우니까 굳이 그런 개념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8번 볼까요? 자, 8번의 왼쪽 문제를 보면 뭐라고 지금 얘가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이 문제에 주어진 두 원의 교점과 0,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궁금하대. 그럼 이제 애들이 생각을 한다고. 어? 원하고 원의 교점 한번 구해볼까? 그럼 원하고 0하고 연립해서 x값, y값 구해주고 집중해봐. 그럼 두 개 나오겠지? 그럼 거기에 0,1까지 점 세 개가 나오면, 그럼 그거를 또 1반응에 집어넣어서 연립을 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복잡한 계산을 하게 되게 돼. 근데 선생님이 지금 뭐 내가 실제로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수학을 했지만 원과 원의 교점을 실제로 구하는 건 본 적이 없어. 원과 원의 교점을 연립을 통해서 계산하진 않아. 교육과정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자, 그래서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며 0,1을 지나는 원이다. 그림으로 보면 이거냐? 문제에 주어진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면서 또 외부에 있는 0,1이라는 점까지 지나게 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이거거든. 연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문제에 주어진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일반적인 원의 식 뭐라고 적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마이너스 2x. 자, 오른쪽에 숫자가 있으면 다 넘깁니다. 완전제곱으로 묶여서 다 풉니다. 요거 더하기, 자, 가로 열고, 자, 두 번째 원의 식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빼기 4x에 빼기 6y에 더하기 8이라 해서, 자, k를 왼쪽에 붙이나 오른쪽에 붙이나 사실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편의상 오른쪽에 붙여볼게. 자, 이걸 보는 순간 니네 무슨 생각 들어야 된다? 아,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데 거기에 0,1이란 점을 지나는 정보까지 확인해줘야 되니까 x하고 y 대신에 0하고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래서 k값을 계산해서 집어넣어주면 끝. 자, 계산 한번 해보면, 자, 여긴 1이고요. 대입해주면 1에서 6을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5인데 더하면 플러스 3이거든? 더하기 3K가 0이 되게 돼. 그래서 K값은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이 문제가 원한 정답 이거야. 첫 번째 가로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에 두 번째 가로는 0. 이 문제가 원하는 정답은 이거야. 근데 분순하는 건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해주면 3가로 빼기 두 번째 가로는 0. 즉 앞에 식의 3배에서 뒤에 식을 빼준 거. 그게 바로 내가 하는 정답이 된다. 그래서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되겠냐? 자, 앞에 식 3배에서 뒤에 식 뺀 거. 그게 바로 내가 원하는 1과 1의 교점을 지나며 0,1까지 지나는 직선의 식이다. 이렇게 봐주면 돼. 자, 그럼 8번의 오른쪽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자, 문제 한번 봐봐.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이거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공통현. 공통현이라고 얘기했어. 공통현. 공통현. 자, 8번의 오른쪽 문제가 궁금한 건 이거야. 봐라.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공통현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야, 근데 얘나 어차피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인 거고 얘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고 그럼 사실 이것도 첫 번째 원 더하기 두 번째 원에 아무데나 k를 곱하고 더하는 0인? 자, 이렇게 기본적인 포맷이 나와줘야 돼. 다시. 자,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포맷을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는데 자, 이건 지금 현재 직선이죠? 그럼 x제곱하고 y제곱이 없어져야 되지. 그러기 위한 조건은 k값이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야. 쉽게 말해 공통현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하나의 원의 식에서 두 번째 원의 식을 뺀 거든요. 자, 이게 바로 공통현의 식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 그래서 8번의 오른쪽. 자, 얘하고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라는 첫 번째 원의 식에서 두 번째 원의 식인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3x-4y라는 식을 뺀 거는 0이다. 자, 이게 바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식이 됩니다. 그럼 정리해주면 이렇게 되겠네. 3x 더하기 4y의 마이너스 5는 0이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공통현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풀고 갈게. 좀 이건 비슷한 주제가 있으니까. 넘어가봐. 자,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원과 직선, 아, 요것도 지금 유형이 좀 나눠지니까 요거 잠깐 끊고 갈게. 미안. 자, 8번 밑에 있는 자, 지금부터 9번, 10번, 11번 문제를 푸는 공통적인 개념을 설명을 할 거니까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자, 민우야, 아까 우리 원과 원의 위치관계 몇 가지가 있다 했죠? 다섯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죠? 만나지 않는 경우 포함해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대. 들어봐. 자, 9번 유형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리고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얘를 우리가 이제 접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 선을 접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그럼 이런 세 가지 경우를 어떻게 구별하느냐를 먼저 설명을 할게. 자, 판별식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식이 원의 중심이 평행이동을 하잖아?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는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집중해.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원의 중심하고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를 조사를 합니다. 근데 그 친구하고 원의 고유한 성질인 원의 반지름이랑 비교를 해서 누가 더 크고 또는 같냐를 가지고 원과 원의 위치 관계를 판단을 해. 그래서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반지름이 더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우연찮게 같아지게 되면 접하게 되는 거고 근데 D하고 R을 비교했을 때 자 반지름이 오히려 작다라고 하면 만나지 않는 거고 자 이게 바로 9번, 10번, 11번을 물어보는 뭐 공통적인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이거 이제 9번 문제는 자 9번 문제 왼쪽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 텐데 자 보세요. 자 9번 문제 왼쪽에 보면은 이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양의 정수 아래 최솟값을 구하시오. 가겠습니다. 자, 원의 중심은 몇 콤마 몇이냐면 1,2에 반지름의 길이는 R이라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고, 근데 얘하고 어떤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싶대? 그럼 물어볼게. 진우야, D하고 R하고 누가 커야 돼? D하고 R하고 누가 커야 돼? R이 더 커야 돼. 그럼 이제 한번 식 세워볼까? 자, 3x 더하기 4y에 더하기 5는 0이라 했으니까 점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지금부터 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x계수 제곱하고 y계수 제곱하고 루트 쉬어서 분모니까 그럼 분모 5대니? 분모 5대니? 3의 제곱하고 4의 제곱하고 더하면 25인데 루트 쉬니까 5대죠? 그 다음에 중심의 좌표 대입해주면 3 더하기 8 더하기 5의 절대값을 씌운 저에게 바로 떨어진 거리? 근데 그놈이 반지름 R보다는 더 작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얘랑 얘랑 계산하면 11에 16? 그럼 16을 보면 한 3점 얼마? 그럼 3점 얼마 얼마보다 큰? 자, 자연수죠? 양의 정수 아래 최소값은? 그래서 4가 바로 정답이 된다. 그래서 9번의 왼쪽 문제 정답은 4가 바로 정답이 되겠지? 근데 이렇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구하라고 하는 것을 뭘 많이 물어보게 되냐면 방금 전 페이지 마지막 문제처럼 자 원과 직선이 만나는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과 자 직선하고 떨어진 직선과 직선 사이의 교점 사이에 떨어진 이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인 몇 콤마 몇하고 자 0,0하고 직선식을 정리해서 2x 빼기 y 마이너스 루트 5는 자 0이라고 하는 그럼 떨어진 거리 조사해보면 분모 얼마? 분모 얼마? 분모 얼마? 자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 구할 때 분모 얼마? 루트 5죠? 자 0하고 0하고 대입해주면 분자도 루트 5가 남아서 떨어진 거리가 1이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자 원의 반지름 얼마? 원의 반지름 얼마? 루트 5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라는 정보 사용해주면 그러면 여기 길이가 2고 그럼 내가 원하는 공통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4가 정답이 되게 된다. 그래서 9번의 왼쪽 문제와 오른쪽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10번 문제를 좀 볼게. 자 넘어가봐. 자 10번의 왼쪽 문제 또 단순한 문제입니다. 자 이 직선이 이 원과 접하고 싶대. 이 직선이 이 원과 접하고 싶대. 그러니까 상황은 원과 직선이 접하는 이런 상황을 해석해보고 싶대. 그럼 이 원의 중심 몇 콤마 몇? 자, 3 콤마 마이너스 2고 반지름 얼마? 자, 루트 14. 그럼 그 말은 바로 문제에 주어진 2x 더하기 3i 더하기 k는 0이라는 이 직선이 원의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도 루트 13이 돼야 된다는 걸 얘기하겠죠. 자, 점과 직선 사이 떨어진 거리 분모 얼마? 분모 얼마? 자, 얘하고 얘 떨어진 거리 분모 얼마? 4하고 9하고 더니까 루트 13이 되겠지? 대입해 볼게. 자, 3 대입하면 6이고요. 자, 3 대입하면 6이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의 K의 절대값이 바로 루트 13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K의 절대값이 13이 되니까 루트 13 곱하기 루트 13, 13이 되니까 그러므로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3이 내가 원하는 정답인데 자 양수 K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13만 답으로 인정해주면 되겠죠. 되겠니? 일단 기본적인 문제니까 이거 왼쪽만 좀 지우고 이 문제도 풀어볼게. 자 10번의 오른쪽 문제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의 오른쪽 문제는 문제를 또 읽어보자. 마이너스 2,3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길이가 궁금한 거야. 자, 문제가 원하는 건 A라고 하는 마이너스 2,3이란 점에서 원이 있었고 이 원에 근 접점의 좌표를 B라 하고 여기서 접선을 거서 접점의 좌표를 B라 하고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마찬가지로 또 A하고 B의 길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원의 중심과 외부의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 그리고 이 원의 고유한 성질인 반지름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을 해. 자,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니?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니? 1 콤마 마이너스 2죠?
그리고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넘겨주고 그럼 4도하고 1 더해주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이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x좌표 3 차이나고 y좌표 5 차이나고 그럼 3의 제곱이랑 5의 제곱이랑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25의 9를 더한 루트 34가 바로 이 길이고 그럼 문제에서 요구했던 a하고 b 사이에 떨어진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이용해서 바로 5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된 거냐? 자,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건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상황을 해석을 하고 싶대. 자, 일단 난이도 쉬우니까 잘 집중해서 봐. 자, 원하고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 상황을 해석하고 싶다면 지선아, D하고 R하고 누가 더 커야 돼? D가 더 커야 되죠? 뭐 이런 걸 물어봐라는 이렇게 식으로 0.1초만이 되게 많은데. 그래서 원의 중심하고 직선하고 떨어진 거리를 조사를 할게. 자, 주어진 원의 중심은 0,0이고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를 하면 m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그럼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 그럼 부모는 뭐가 돼야 되냐면 m제곱 더하기 1이 부모가 돼야 돼. 자, m제곱 더하기 1에 루트를 씌운 게 이제 부모가 되겠고 그 다음에 0,0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인데 그거의 절대값이면 이제 2라는 놈이 바로 이 원의 중심과 직선에 떨어진 거리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 이제 부등식을 해결해줘야 된다. 그럼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면 자 2가 누구보다 작아야 되고 자 2가 누구보다 커야 되고 2가 루트에 자 m제곱 더하기로 더 커야 되고 그럼 양면 제곱해주면 m제곱 더하기 1이 4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m제곱은 누구보다? 3보다 작고 그래서 m값은 마이너스 루트 3과 루트 3 사이가 된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11번의 정답이다.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은 상황에선 그럼 어떤 내용들을 많이 물어보냐면 원하고 직선이 있는데 원 위에 있는 점과 직선에 이르는 떨어진 거리에 최대하고 최소값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하고 얘를 지나는 이 외부 직선에 수직인 선을 그어보면 가장 가까운 점은 여기 가장 가까운 먼 점은 여기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조사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를 더하고 반지름의 길이를 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최대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외부에 있는 적선식이 x 빼기 y 빼기 1은 0이고 자 이 원을 표준으로 묶어보면 1, 다시 자 마이너스 1, 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얼마니? 반지름 얼마지? 자 완전 제곱 묶어주려면 마이너스 2 넘어갔고 1하고 9 넘어가니까 루트 8인 것 같아.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루트 8, 즉 2루트 2더라. 자, 이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자, 최대값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얘하고 얘하고 떨어진 거리에다가 2루트 2를 더하면 최대값, 얘를 빼면 바로 최소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 루트 2에 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빼기 1, 3 대입하면 빼기 3, 빼기 1. 그래서 루트 2분의 얼마? 5가 내가 원하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되고 그래서 최대값은 방금 구한 루트 2분의 5에다가 뭘 더해주고 루트 8을 더해주고 자 최소값은 내가 지금 방금 구한 루트 2분의 5에다가 루트 8을 빼주고 근데 이 문제가 궁금한 건 m과 n의 곱에 또 4배를 해달라 했으니까 그럼 둘을 곱해보자. 자 앞에 거의 제곱인 4분의 25에서 뒤에 거의 제곱인 8 빼자. 그럼 이게 얼마야? 근데 좀 내가 계산 제대로 못한 거 아닌가? 한 2분의 25 아니에요? 아 2분의 25, 2분의 25. 자 그래서 2분의 25에서 2분의 16을 빼면 얼마입니까? 2분의 얼마야? 얼마 얼마? 9인가 9? 아니 네 맞아요. 2분의 16 빼면 맞아요. 9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 싶으면 이거의 4배 18이 바로 정답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게 11번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세 가지가 원과 직선에 대한 위치 관계고 그럼 넘어가서 접선의 방정식의 한 가지 유형 12번 유형 살펴보고 그 다음 진행해볼게. 자 집중해. 개념 설명 먼저 할게. 접하는 경우가 좀 더 관심 대상이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계산을 하는데
첫 번째 필수예제 12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뭐냐면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야. 자, 바로 문제풀이 한번 시작을 해볼게. 접하기한 조건 설명했으니까. 자, 문제 봅시다. 이 원의 접선 중에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대. 얘들아, 접선은 직선이어서 그 생긴 모양 자체가 y는 ax 더하기 b의 형태를 띄어야 돼. 즉, 기울기와 점을 알아야 접선식을 구할 수가 있어. 근데 필수예제 12번의 왼쪽 문제는 바로 뭐냐면, 야, 원이 있는데 이 원의 접하는 기울기가 2인 접선의 방정식은 과연 무엇이냐? 그럼 당연히 위쪽에도 하나 나오고 밑에 쪽에도 나오겠죠? 근데 내가 지금 현재 뭘 알고 있냐면 기울기를 알고 있단 말이야. 아, 기울기가 2구나. 근데 뭘 모르는구나? 절편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y는 2x 더하기 k라고 놓고 이게 이 원과 접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면 돼. 자, 중심좌표 0,0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6이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얘하고 얘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과 일치해야 된다. 준비해볼까? 넘어와봐. 자, 2x-y 더하기 k는 0이라는 직선하고 이 원의 중심인 0,0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바로 누구랑 같아야 된다? 반지름의 길이인 루트 6과 같은 게 나와야 돼. 자, 분모 얼마니? 루트 5. 그 다음에 0,0 대입하면 k에 대한 절대값은 남겠죠? 그럼 k의 절대값이 루트 30이니까 풀마 루트 30.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비슷한 문제니까 볼게. 자, 이번에 원의 중심이 좀 달라졌네. 자, 중심의 좌표가 1,-2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에 접하는 또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2인 접선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될 텐데 그놈들의 y절편의 곱이 궁금하대. 가볼게. 야, 또 기울기가 2냐? 그럼 똑같겠지. y는 2x 더하기 k라 하겠지. 그럼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넘겨주면 2x에 마이너스 y 더하기 k는 0이라는 놈하고 그럼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마찬가지로 또 2가 돼줘야 된다. 집중해. 자, 분모 루트 5분의 자, 대입해주면 2 대입해주면 더하기 2 플러스 k에 대한 절대값이 바로 원의 반지름의 길이 2가 돼야 되고 그럼 어떻게 답이 두 가지 나온지 확인해볼게. 자, k 더하기 4에 대한 절대값이 뭐가 나오냐면 2루트 5가 나오게 돼요. 답은 두 가지죠. k 더하기 4가 2루트 5가 나오거나 아니면 k 더하기 4가 마이너스 2루트 5가 나오게 되거나 그럼 답은 두 가지. 어떻게? 마이너스 4 더하기 2루트 5 또 마이너스 4 빼기 2루트 5.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이 둘을 곱해달라 했으니까 앞에 거의 제곱 16에서 뒤에 거의 제곱 20을 뺀 마이너스 4. 2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끊고 갈게요. 자, 이제 13번 유형에 대해서 살펴볼게. 야, 접한다는 거는 어차피 다 같은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13번 유형처럼 원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는 공식이 하나 있다 해서 그 공식을 잠깐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하는 과정까지는 뭐 보실 필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잠깐 봐봐. 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 있었대. 야, 봐. 근데 이 원 위에 어떤 점이 존재하냐면 임의에 x1,y1이란 점이 존재하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으로 알아두면 좀 편해. 그래서 간혹 가다가 서술형에 유도해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 한번 해볼 텐데 그러면 얘하고 연결한 이 기울기하고 내가 궁금한 x1,y1에서의 접선하고 서로 일단 수직이 좀 돼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의 기울기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0,0이라 x 진가량이고 y 진가량입니다. 이 친구의 기울기가 x1분의 y1이야. 0,0이 원점하고. 그럼 얘는 곱했을 때 서로 마이너스 1이 되는 역수의 반대부가 되니까 그럼 이 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내가 원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래서 y는 얘를 기울기로 하고 이 점을 지나게 되니까 x 빼기 x1 더하기 y1이라 정리한 후에 양변의 y1을 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y1y는 자, 마이너스 x1 전개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1의 x,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해주면 더하기 x1의 제곱, 근데 양변에 y1을 곱해주니까 여기도 y1의 제곱이 되거든. 거의 끝났어. 그럼 얘가 넘어가면 x1, x, y1, y. 근데 x1, y1이 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 r제곱이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이 친구가 r제곱이 되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외워야 되는 하나의 공식이 유도가 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해 x제곱 더하기 y제곱 위에 이 원 위에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공식화할게. 자, x가 두 번 곱혀져 있는데 그 두 번의 x 중에 한 번은 x대표 대입해주고 두 번의 y 중에도 한 번 y를 대입하자. 자, 이게 바로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13번의 왼쪽 문제를 설명해보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라고 하는 이 원 위에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하면 바로 1 곱하기 x 더하기 2 곱하기 y는 5가 된다. 끝. 일종의 공식으로서 기억해 둘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 문제처럼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자, 오른쪽에는 문제처럼 평행이동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순수한 성질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13번의 오른쪽 문제 바로 한번 해결해 볼게. 야, 원 위에 0,1에서의 접선을 지금 현재 구하고 싶대. 근데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5인 원 위에 0,1에서의 접선이 궁금하대. 그럼 이건 아까 했던 것처럼 유도하는 과정 그대로 진행해. 물론 공식이 있는데 별로야. 그럼 이거 가볼까? x 증가량 2만큼 증가할 때 y가 1만큼 증가했으니까 이 친구의 기울기는 2분의 1. 그럼 얘 기울기 얼마 돼야 돼? 얘 기울기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지. 서로 수직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네가 궁금한 이 접선 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y 절편이 1인 식이니까, 그럼 이 친구가 x축 y축하고 만나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x절편하고 y절편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x 대신에 0 넣으면 y절편 1이고 y 대신에 0 넣으면 x절편 2분의 1이니까, 그럼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눈 4분의 1이 바로 내가 원하는 도형의 넓이가 되겠다. 자, 이게 바로 13번 유형이었습니다. 자, 위의 점이 주어진 경우에 공식, 평행이동하지 않은 경우에만 공식을 사용을 하고, 근데 혹시나 좀 여력이 돼서 나는 평행이동한 거에 공식도 알고 싶다 하면 참고는 해뒀는데 별로 추천하진 않아. 참고만 할게. 자,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이 도형 위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기억해두면 좋을까? 이거 지금 x 빼기 a 두 번 곱혀져 있는 거지. 그래서 한 번만 x1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접선의 식이 어떻게 되게 되냐면, 자, x1 빼기 a, 그 다음에 x 빼기 a, 그 다음에 y1 빼기 b, 그 다음 y 빼기 b가 r제곱이 된다. 근데 공식이 좀 더럽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라는 건데, 뭐 이렇게 되면 기억해 두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14번 외부의 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방정식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처음에 썼던 접선하고 유형이 다르지 않아. 어차피 점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응해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왜 왼쪽 팔이 언 것 같아? 어? 얼어버릴 것 같아? 14번의 왼쪽 문제. 자, 문제가 궁금한 건 바로 뭐냐면, 외부에 있는 3, 마이너스이란 점에서 이 원에 근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하대. 야, 근데 마지막 이거 좀 중요하니까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 풀이 방법이. 자,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제일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내가 3, 마이너스를 지나는 건 아는데 기울기를 모르니까, 아, 기울기는 잘 모르겠지만 3, 마이너스를 지납니다라고 해놓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 몇 콤마 몇이냐면 0, 0이잖아.
그럼 반지름의 길은 루트 5고. 그래서 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그 미지수 M을 해결해 주면 돼. 자, 갈게. 정리하면 MX 빼기 Y 빼기 3M은 1, 그리고 0,0 사이에 떨어진 거리 조사해. 그럼 부모는 루트 5가 될걸? 아,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 되겠지? 자, 0,0 대입하면 분자에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남는데, 알겠지만 부호 바꿔서 절대값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가 돼야 된다? 루트 5가 돼줘야 된다.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했던 방법은 똑같아. 마지막에 조금 조심해야 돼. 그럼 이거 넘어가면 루트 안에 것끼리 곱해주니까 3m 더하기 1의 절대값과 루트 5m 더하기 5가 같아야 되고, 그럼 양면 제곱해주면 9m 제곱 더하기 6m 더하기 1이, 자, 5m 제곱 더하기 5가 돼서, 자, 4m 제곱에 더하기 6m에 마이너스 4는 0이 된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접선의 방정식인지를 궁금한 거니까 계산해야겠지? 문제가 기네. 2m 제곱 더하기 3m에 마이너스 2는 0이고, 그럼 1, 2에 2에 어디다 빼기면 빼기? 그래서 n값은 두 가지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2하고 2분의 1. 자,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면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건 동일하고요.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면 3, 1을 지나는 건 동일하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접선식 두 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왼쪽 일단 개념 요건 좀 지우고 14번의 오른쪽 문제 푼 다음에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주도록 할게.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지. 그 점과 직선 사이 떨어진 거리하고 반지름 같다는 걸 이용해서 계속 접선을 구하는데,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 조심하려고 했냐면, 얘들아, 모든 직선이 기울기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원이 있는데 Y축과 평행한 접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은. 그지? 그 이런 문제는 문제를 풀잖아? 그 N까지 하나밖에 안 나와. 그래서 니네가 생각을 해야 돼. 분명히 봐봐. 외부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M까지 하나밖에 안 났다. 그럼 당연히 내가 계산 실수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그 접선이 혹시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접선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걸 의심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냐? 응? 자,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게 아마 유제 37번에서 니네가 한번 확인하게 될 일이 되게 될 거야. 자, 14번의 오른쪽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에서 여기다 근 접선이 두 개 존재하는데 그 두 개의 기울기의 합이 궁금하대. 야, 봐봐. 어떤 원이냐? 3,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었어. 근데 이 외부에 있는 1,2라는 점에서 여기다 접선을 그었고, 궁금한 건 두 접선의 기울기의 합, 곱, 못 구할 거 없죠? 근과하게 해서 한 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합이나 곱이나 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지. 잘 들어봐. 근데 방법은 똑같아. 야, 기울기를 또 몰라. 잘 모르겠다고. 근데 1,2를 지난단 말이지. 그래서 mx 빼기 y 빼기 m 더하기 2는 0이라고 하는 이 직선과 얘하고 떨어진 거리가 또 1이 돼줘야 돼. 계속 진행할게. 자, 점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 공식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자, 3 대입하면 3m인데 m 빼니까 2m이고요. 자, 5 대입하면 빼기 5니까 빼기 3의 절대값이 바로 반지름인 1이 돼야 된다. 넘기고 제곱하고 2항까지 암산으로 할게. 선생님은 계산하면 3m제곱에 마이너스 12m에 더하기 8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m값의 합, 그럼 얼마가 된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4가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밑에 있는 38번 문제 잠깐 한번 봐봐. 야, 외부의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걷는데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고 싶대. 만약에 야, 이게 수직이 되고 싶대. 그럼 뭐 하면 되니?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지. 지금 내가 푼 이 m은 여기서 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정식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고 싶다? 그 얘기는 두 접선의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한 가지 아마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끊고 갈게. 자,
자, 이제 좋은 거 맞지? 네. 자, 접선의 길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원의 방정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가지 유형이 가장 원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기억해 주고, 지성 혹시 저 문 팔 닿냐? 안 닿지? 어, 그래. 아니야. 또? 자, 봅시다. 공통 외접선이라는 개념이 있고 공통 내접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얘들아, 유령이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니네가 좀 이따 이상하게 하면 뭐라 그럴 거야. 접선의 길이를 구할 때 먼저 접선을 그리고 원을 그리는 게 좋아. 원을 그리고 접선을 그리면 이게 나중에 좀 혼란이 좀 올 수 있고, 또 반지름의 길이는 좀 많이 차이 나게끔 그려주는 게 또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공통 외접선의 길이라는 건 직선을 기준으로 두 가지 원이 같은 쪽에 존재하는 이거를 공통 외접선이라 해서,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는 게 이제 왼쪽 문제인 거고. 왜? 자, 공통 내접선은 뭐냐? 그럼 또 마찬가지로 접선을 먼저 그어. 그 다음에 공통 내접선은 그 직선이 원과 원을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별하는, 자, 이런 접선을 우리는 공통 내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지금 이 공통 내접선의 길이와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얘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 사용합니다.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 반지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15번의 왼쪽 문제를 보면, 자, 15번의 왼쪽 문제를 보면은 왼쪽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코마 몇이냐면, 자, 근데 반지름이 누가 큰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데, 하나의 원이 마이너스 2,1을 중심으로 하고,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1인 첫 번째 원이 존재를 하고요. 그럼 두 번째 원은 3,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 이렇게 존재하게 될 거야. 그럼 반지름이 큰 걸 왼쪽에 표시하면 되겠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3,3이고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이 원의 진짜 길이는 3이고, 그래서 이제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점과 점 사이에 떨어진 거리 볼까? x좌표 5 차이 나고 y좌표 2 차이 나니까 루트 29야.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거든? 그래서 걔랑 평행한 선을 그어서, 자, 이 길이로 대신 계산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바로 뭐가 되냐? 두 반지름의 차이가 돼줘야 될 거야. 그럼 이 반지름이 3, 반지름이 1, 그럼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L값이 얼마가 된다? 5가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공통 외접선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이 돼. 근데 그래, 일단 한번 해봐. 오른쪽 문제 볼게. 자, 한 원은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2고, 또 다른 원은 5,4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근데 이번엔 뭐 누가 큰지 작은지 별 필요는 없어. 근데 일단 맞게끔 얘를 왼쪽에 표시해줄게. 자, 왼쪽 원의 중심은 5,4고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3이었고, 이 원의 중심은 0,0이면서 그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됐냐면 얘가 2가 됐단 말이지. 그래서 얘도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중요해. 좀 약간 쉬었다, 그지? 쉬면 안 되는데. 네, 하자. 자, x좌표 5 차이 나고요. y좌표 4 차이 나기 때문에 25에 16을 더한 루트 41이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에 떨어진 거리가 됩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인데, 이번엔 어떠한 보조선을 그어주게 되냐면, 자, 좀 더 연장을 해서, 자, 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 내가 궁금한 건 이 길이? 대신 이 길이로 계산을 하겠다. 자, 이번엔 나머지 변의 길이가 아까는 두 반지름의 차이였는데 이제는 두 반지름의 합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너의 반지름 3, 나의 반지름 2, 그 여기 길이는 얼마? 여기 길이는 5.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41에서 25 빼면 얼마야? 16인가? 그래서 L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되게 된다. 자,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계산해봤습니다.